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은 그 지게차가 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위치 설명해 준 것까지 왔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앞에 공사 현장에 있는 지게차가 빠졌나 해가 가보는데 거기도 아니고 땅을 봐서는 이쪽 뭐 창고 같은데 지게차가 빠질 곳이 보이진 않네요. 다 땅이 단단한 것이 콘크리트 땅이거든요. 그럼 여기 빠질만 하지가 않은데 지게차가 빠졌다 그래갖고 조금 의아했지만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지게차라고는 그 오른쪽에 있는 저 입승식 지게차 보이시죠? 요 지게차가 보이고 있는데 저거는 빠진 게 아니지 않나요? 그냥 서 있을 뿐인데. 그래서 빵빵 거리니까 창고 안에 어떤 분이 나오시네요.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저 지게차가 맞습니다. 난 지게차가 빠진 게 아니고 지게차 바퀴가 빠졌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지게차가 바퀴가 빠졌다는 거는 내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가 빠져 있는데 그걸 이제 자키로 고여놓으셨더라고요. 그걸 한번 들어달라네요. 이제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승식 같은 경우는 중심이 완전히 뒤에 쏠려 있어갖고 중심을 잘 잡아서 들어줘야 돼요. 아, 지금 보시면 여기는 주차장인데 바닥은 단단하고 좋은데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땅이 기울어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뒤로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퀴 위에 얹어놨을 때는 이제 밑에 내려가서 어디를 떠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옆에서 뜨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바짝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자키가 있고 바퀴가 있어갖고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사장님도 뒤에서 뜨는 게 어떻냐 하시는데 그게 맞는 것 그거 뜨면 같아요. 안 돼요. 그렇게 뜨면 좋은데 원래 지금 근데 한번 원래 이 끝에다 이렇게 방향이 좋진 않지만 뒤로 들어가서 한번 떠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밑에서 아무리 내려다봐도 뒤에 이제 빠진 바퀴가 앞쪽으로 좀 돌아와 있기 때문에 발을 넓혀서 뜰 수가 없어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의 의견대로 이제 뒤에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뒤에서 떴을 때 여기 근데 바닥이 그래도 단단한 땅이기 때문에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점은 이 길이, 땅이 이제 비탈져 있다는 거예요. 뒤쪽에 가서 뜨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일단 제가 뒤에서 가서 발을 꽂을 수 있도록 그 자키를 빼셔야 돼요. 지금 저 사장님이 그 자키를 빼고 계시죠? 그뺄 동안 잠시 대기하고 있고. 뭐 이게 바퀴가 빠졌다는데 그래 한쪽으로 옮겨 놓을 건지 뭐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 자키를 빼고 나서 뒤에서 발이 들어갔는데 요거 일직선으로 잘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잘못 들어가면은 앞에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요거 똑바로 잘 들어가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똑바로 들어가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 삐뚤어져갖고 앞에가 벌어졌더라고요. 현재 이제 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요즘 위험하죠? 근데 이제 잠깐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올려놓고 작업은 안 제가 되시는 이거 것 들고 같아요. 있으면은 이 사장님이 그 바퀴 빠진 부분 그 볼트가 부러져서 나와 있거든요. 그거 안 부러진 볼트를 갖다가 그냥 걸겠다고 하시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게차를 들고 있고
지금 뒤쪽으로 이제 비탈진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놓고 이제 내 한번 내려가 보는데 솔직히 이 지게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거는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지게차 뒤를 밀리게 되면 큰 위험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사장님이 요 제 지게차와 저 지게차 사이에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정비사를 불러갖고 정비사라면 제가 이제 믿고 제가 들고 작업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일반 이제 우리 사용주는 그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바퀴가 빠졌다는 거는 어딘가 볼트가 부러졌거든요. 그게 일반 사용자가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갔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내려갔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올라타갖고 이걸 나오라 그러시는 거죠. 여기 계시다가 뒤를 밀리면은 그 사이에 사람이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지게차의 방향을 90도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뒤로 밀린 일은 없겠죠? 지게차가 안 밀리게 약간 돌려놔야죠. 이제 90도로 돌려갖고 한쪽 편으로 좀 한가한 쪽으로 이 고장난 지게차를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정비사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정비사한테 전화를 해갖고 빨리 와달라고. 여기서 10분 안에 올 수 있는 곳에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바쁘긴 하지만 그거 이제 아는 정비사가 오니까 그 시간까지 이제 기다려주겠다고 말씀했죠. 근데 사실 이제 자가용 지게차만 쓰시던 분들은 영업용 지게차가 그 요금이 굉장히 부담이 되시거든요. 그 제가 이제 기다리는 요금을 달라 그럴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정비사 하시는 10분이면 오니까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게차가 빠지더라도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갖고선 이제 지게차를 한쪽에 세워놨는데 발을 이제 다시 떠야 될 것 같아갖고 다시 똑바로 떴습니다. 아까는 약간 앞쪽이 벌어져 있어갖고 작업하기 좀 불안한 상태였어요. 어쨌든 한 10분 만에 그 이제 정비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게차를 높이 들고 이제 여기서는 사이드를 당겨놔도 지게차가 뒤나 앞으로 밀리지 않겠죠. 왜냐면 땅이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긴 했지만 지게차가 90도 수직 방향 서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갈 일은 없어요. 움직이진 않는다는 얘기죠. 웬만한 충격에 의해서는요. 이제 이걸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 뒤쪽에 입수식 같은 경우는 앞쪽에 바퀴가 두 개가 있고 뒤에 바퀴가 있는 게 거의 삼각형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게 이제 빈 차로 이런 곳에서 땅이 지금 콘크리트 땅이잖아요. 이런 곳은 땅이 약간 울퉁불퉁합니다. 이런 입수식 지게차는 바닥이 맨들맨들한 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빈 차로 몇 번 돌리다 보니까 뒤에 바퀴가 무리가 가갖고 그 볼트가 부러진 거예요. 하나가 부러지면서 나머지 볼트가 야마가 났다 그러죠. 이제 그 나사산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볼트만 끼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정비사분이 그 진단을 마치고 영등포 가서 부속을 사와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바퀴를 통째로 다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게차를 제가 또 들고 있으면은 그 영업용 지게차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지게차 약간 높이 뒤쪽에 잡기 하나 에어 잡기 하나 대놓고 저는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 이 지게차 위에 들고선 작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비사가 아닌 다음에는 함부로 정비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간단히 볼트만 끼워놓으면 된다고 전화상으로 그 정비사가 통화하셨다는데 지금 이 지게차 상태가 들어봤을 때 간단히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거 일단 내려놓고 잡기를 개놓고 이제 원래 저 자가용 지게차를 하려던 일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커피 공장인데 그 한 팔레트를
차에다 실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간단히 실어드리고 갈라 그랬는데, 아, 이런 아직까지 이 한 파레트가 다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잠시 또 이제 기다리는 중이죠. 한 1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가 처음에 한 마리 있으니까 요금을 더 이상 청구하진 않았는데, 이제 기다리는 시간까지 따지면은 시간이 조금 초과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시간 체크를 하지도 않았어요. 뭐 이 정도면 뭐 제가 뭐 할 만큼 해드린 거죠. 간단히 와갖고 지게차 한번 들어주고 도로 내려놓고 요거 하나 실어줬을 뿐인데, 뭔 6만원이나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많은 일을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저분이 제가 들고 있을 때, 처음에 왔을 때 말입니다, 제가 이제 저 고장난 지게차를 들고 있으면은 그 뒷바퀴 빠진 거에다 볼트를 끼신다고 하셨는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혹시 설사 끼어졌다 그래도 불과 이제 몇 미터도 못 가서 다시 밖에 빠질 그럴 위험이었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분이 정비사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 작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 정비사 아니면 저는 이거 들으러 왔지만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건 못하게 하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한 건데, 뭐 전 나름대로 뭐 잘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창고는 제가 이제 새로운 거래처라 그랬죠. 와인 내리는 곳인데, 와인 창고인데요. 보시다시피 땅이 기울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도 내릴 때 굉장히 조심하는 곳이거든요. 하여튼 요렇게 이제 저 탑차에 실을 때는 또 이 높이가 거의 딱 맞아갖고 위아래 좌우를 잘 보고 실어줘야 돼요. 이건 좀 뭐 쉬웠다면 쉽지만 자주 이런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신경 바짝 써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이게 저 탑에 닿다 그래갖고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닿지 않게 잘 실어줘야 되겠죠. 무사히 잘 실어드리고 저는 이제 요금 받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비사분께서는 저 이제 부속을 사러 영등포로 가시고 저기 이제 입성식 지게차가 서 있죠. 나 나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저는 요금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